놀라운 아이디어나 엄청난 신기술로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제품들은 점점 빠르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지만 특별한 기능이 있어 우리의 삶의 질을 급상승시켜줄 제품 8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도 빠르게 만나보시죠. 스프레이 케어밴드. 요즘에는 손소독이 생활의 일부가 되지 않았나요? 그만큼 이제 위생관리가 중요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그런 면에서 아주 똑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손소독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양한 것을 만지게 되는데요. 이 제품은 간단하게 터치만 하면 손목에서 소독제가 스프레이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손뿐만 아니라 내 손이 닿을 공간을 미리 소독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손소독 밴드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이라든지 대중교통에서 손잡이 등등 다양한 공간을 쉽게 소독할 수 있고 손도 소독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또한 소독제뿐만이 아니라 모기기피제 등등 다양한 액상들을 리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침대 크리에이티브 테이블. 침대는 우리가 시간을 오래 보내는 공간 중 하나인데요. 이 제품은 침대 옆에 아주 편안한 테이블을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테이블 사이드엔 핸드폰 케이블이 들어갈 만한 조그마한 공간까지 있어 전자기기나 핸드폰을 올려놓기에도 굉장히 유용한 제품인데요. 침대뿐만 아니라 데스크 확장이나 욕실 창문 등 어디든지 장착이 손쉽게 가능한 제품입니다. 하단 클램프도 굉장히 단단한 형태로 고정을 해주는 제품이며 디자인도 원목이라 깔끔하고 공간의 활용 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아이디어 제품이라 소개를 해드립니다. 2인1 전기모기채. 여름철만 다가오면 짜증나는 모기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적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은 모기를 강력하게 처단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기능이 들어있는 2인1 모기채입니다. 첫 번째 기능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전기모기채 기능인데요. 모기를 향해 휘두르면 전기가 모기를 태워주기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LED 트랩 기능인데요. 낮은 파장의 빛인 푸른색이나 초록색의 빛이 모기를 유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연구 결과까지 있는 사실인데요. 이 제품은 사용하지 않을 땐 푸른 파장의 빛을 내뿜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모기를 유인해 완벽하게 처치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모기가 죽어있을 정도로 방 안에서는 충분한 효과가 있었던 제품이고 두 가지의 모기 퇴치 기능이 들어있는데도 가격이 좋은 제품이라 소개를 해드립니다. 데스크 트레이. 항상 깔끔하게 사용하려고 해도 복잡해지는 책상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데스크 트레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책상 하단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부착식 서랍 트레이인데요. 하단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웬만한 데스크 용품들이 들어갈 정도로 크기도 적당하고 디자인도 베이직해서 어떤 책상에도 잘 어울리는 제품인데요. 책상 위에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이 제품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식탁에도 붙여서 수저나 티슈를 넣는 용도로도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 만큼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도가 뛰어난 제품이라 소개를 해드립니다. 스마트 보온병. 그냥 디자인이 깔끔한 평범한 보온병 같지만 특별한 기능이 있는 스마트한 보온병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물을 팔팔 끓일 수 있는 보온병인데요. 휴대가 간편한 사이즈의 깔끔한 디자인까지 갖춘 제품입니다. 용량은 총 400ml이며 보온병 안에 물을 넣고 언제나 쉽게 끓일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외부에서 간단하게 뜨거운 물로 커피를 타 먹거나 컵라면도 만들어 먹을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사용자들의 전반적인 평가도 굉장히 좋고 가격도 보통의 보온병과 비슷하거나 저렴한 수준의 제품이라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기능 홀더. 이 제품은 활용도가 굉장히 뛰어난 홀더입니다. 주방이나 화장실, 현관문 등등 각종 다양한 공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뒷면에는 접착력이 뛰어난 3M 초강력 폼 양면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어디든지 굉장히 접착이 잘 되는 제품입니다. 화장실에서 면도기를 걸어놓기에도 딱 안성맞춤인 사이즈이며 요즘의 필수품인 마스크를 걸기에도 굉장히 괜찮은 제품인데요. 현관 입구 쪽에 이 제품을 붙여놓고 마스크 거리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주방이나 욕실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며 활용도가 정말 다양한 제품이라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렴한 가격에 디자인도 괜찮은 이 제품을 통해 삶의 질을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샤오미 넥스트 툴 벨트.
이 제품은 조금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제품입니다. 다기능 툴이 들어가 있는 벨트 형태의 제품인데요. 벨트에 쉽게 장착할 수 있고 제품에는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라이버와 박스 커터, 그리고 일반 나이프와 가위 기능, 병따개 기능까지 정말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디자인은 일반 벨트같이 생겨서 엄청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벨트는 아니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기능이 들어가 있어 재미있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소개를 해드립니다. 인체공학 8거치대. 컴퓨터 작업 또는 게임을 오랜 시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제품은 팔을 편안하게 거치할 수 있는 인체공학 거치대입니다. 높이를 조정하고 팔을 올리기만 하면 팔 움직임에 따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다고 하는데요.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도 극찬이 많은 제품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지만 사용자들의 평가도 좋고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분들에게 편안함을 선사하는 아이디어 상품이라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기능으로 삶의 질을 올려주는 8가지의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유용하고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테니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